와, 이거 타고 오셔서 이 바이크인 줄 알았는데 따로 트럭으로 가져오시네요. 이거 갖고 오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제 바이크고요. 이제 공도에서 타는 바이크고요. 네.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서킷용으로 타는 바이크라서 이제 공도에서 타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소리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얼핏 들었는데 네. 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소리가 크죠. 아, 오늘 총을 조금 더 센 걸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20이랑 30이가 있는데 22밖에 안 갖고 왔어요. 아... 좀 핑계 같긴 하지만 네. 일단 측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제가 갖고 있는 데시벨 측정기가 맥시멈 데시벨이 130데시벨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측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거리를 벌려서 한 10m 정도 떨어져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아예 그냥 사람들 잘 알게 저기 트럭 소리 한번 먼저 듣고 들어갈까요? 저처럼 뭐 제 목소리가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최대로 밟아주시면 돼요. 좋아. 네, 한번 밟아주세요. 74.1 나왔습니다. 88.3 나왔습니다.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몇 정도 나왔어요? 88.3 나왔어요. 아, 88이요? 네. 아, 네. 안정권? 뭐,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아까 살짝 들어봤는데 네. 너무 빡센데. 이거요? 아, 이게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네. 102데시벨이요. 102데시벨 나왔어요. 와.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가보자 바로. 다섯 발 연속으로 그냥 쏠게요. 네. 자신 있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갈게요. 네. 몇이요? 116이요. 116. 오케이. 116. 어, 진짜 커요. 아, 이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속이 우려나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비장의 무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명언이 있죠, 남자는 가와사키. Nope. 자, 갈게요. 와, 이거 진짜 엄청 크네요? 예. 와, 115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몇이었죠? 116 나왔었던 것 같아요. 1 이겼습니다. 아,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오늘 총소리 처음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거 오래 들으면 안 좋아가지고 귀마개를 다 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좀 생생함을 느끼게 하기 네. 위해서. 되게 생생했어요. 네,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일부러 그 귀마개를 안 들었어요. 아. 네. 이건 어떻게 타요? 귀마개 없이? 서킷용이라서 네. 저는 안 타봤지만 네. 이거 타면 귀가 멍멍하지 않을까요? 헬멧 끼니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 5초 동안 빨리 채널 소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바이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